진호고. 오늘은 간단하게 비슷한 모양의 피규어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원피스 만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 초파와 닥터 히루루쿠의 눈물의 포옹 장면을 조형화한 피규어인데요. 독버섯인 줄 모르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버섯을 따온 초파를 보고 닥터 히루루쿠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장면이었죠. 먼저 드라마틱 쇼케이스 초파와 닥터 히루루쿠 피규어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장면을 그대로 옮긴 피규어인데요. 원작에 충실하게 재현한 것은 물론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눈물 흘리는 표현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일복권 초파와 닥터 히루루쿠 피규어입니다. 이 녀석은 2008년에 공개된 극장판 에피소드 오브 초파편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드라마틱 쇼케이스의 초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초파의 손에 돋보섯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드라마틱 쇼케이스 피규어와는 달리 일체형이라는 부분과 책으로 된 디오라마 형식의 발판이 전시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닥터 히루루쿠의 눈물 표현도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와 닥터 히루루쿠의 크기와 비율면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꾹꾹 다음 피규어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